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고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국민연금 테크로 보다 편안한 노후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임의가입자는 지난 2월 말 이미 25만 명을 넘었고 3월 말에는 26만 명으로 한 달 새 7천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입니다. 임의가입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전업주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연금 테크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인데 지난 3월 말 기준 임의가입자 성별 통계를 보면 여성이 22만 명 남짓, 남성 4만 1천여 명으로 여성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훨씬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2010년에는 9만 명, 2011년 17만 명, 2012년에는 20만 7천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의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안으로 임의가입자 30만 명 돌파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월 89,100원에서 월 36만 7,200원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낼수 있습니다. 매달 89,1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연금 수급 연령인 61세에서 65세가 됐을 때 연금으로 월 16만 6천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 형태로 못 받고 적은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